너 단독 임무가 있어. 조국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널 증명하라. 왜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진짜 몰랐거든요. 어쩌다 같이 잘까봐 겁나나? 야! 완전 청년으로 보이나 보지? 벌써 왔다. 비밀은 내가 나누고. 동무가 다짐한 대로 나 처리하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저 여자 좋아? 아이고.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죽기 전에 널 떠나는 일이 없어. 탈북자로 행세하며 30대 여자 간첩이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적발된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 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번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우리 쪽으로 전향하거나 유엔을 통해서 제3국을 선택하거나. 언제까지나 함께